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프 사이에 갭을 만들지 않고 용접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파이프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를 용접합니다. 하지만 가끔 갭 없이 용접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용접 테크닉들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두 가지 테크닉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테크닉을 응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용접 설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기 사용 방법 영상 또는 용접기 리뷰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시작 전류, 용접 전류, 크레이터 전류, 끝. 이처럼 크레이터 전류가 한번 작동되는 것을 크레이터 1회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1회, 크레이터 U, 4T, 뭐 용접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되지만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크레이터 1회를 이용해서 용접을 할 거고요. 조금씩 끊어서 용접을 할 것입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시작 전류, 용접. 시작 전류일 때 이동. 그 다음 용접. 시작 전류일 때 이동. 그 다음 용접. 이동, 용접, 이동, 끝. 자, 뭐 어렵지 않죠? 갭 없이 용접할 때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파이프 절단 면이고요.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파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갭 없이 용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은 파이프고요. 오른쪽은 뭐 엘보, 티, 레드샤, 경판, 뭐 이런 연결 부속 같은 것들이겠죠. 이렇게 용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두 개의 파이프 모두 베벨링을 하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세니타리 파이프 또는 구조용 파이프 같은 두께가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주로 이렇게 용접하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스케줄 파이프도 가끔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파이프 모두 베벨링을 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65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304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두께는 3.05mm입니다. 가접은 파이프에 직접 가접하시면 됩니다. 갭 없이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껴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베벨링을 하지 않고 용접을 했었고요. 오늘은 두 개의 파이프에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벨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침투됩니다.
용접 전류가 시작되면 즉시 관통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의 뒤쪽으로 용융풀이 흘러내리는 시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접봉을 공급하면서 용융풀의 파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 용접 방법의 단점은 높은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기 때문에 이별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가 느리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4mm 또는 5mm 두께의 파이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패스 또는 투패스로 용접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 속도는 느리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용접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접 과정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갭 없이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 후에 열 변형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접을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접과의 연결이 잘 된다는 점, 마무리 연결이 잘 된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전 시간과는 달리 파이프에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융풀의 미세한 흔들림, 용융풀의 파도가 이전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타이밍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갭 없이 용접할 때에는 파이프 내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 장면을 반복해서 보시고 눈으로 익히세요. 그리고 용접되는 장면을 상상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접 방법은 이별량이 높기 때문에 표면이 회색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그때는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반드시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용접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갭 없이 용접할 때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 용접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 테크닉을 응용해서 원패스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파이프 종류를 용접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펄스 용접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패스를 한 후에는 파이널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널 용접입니다. 파이널 용접에 대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크닉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